자, 건조 수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잉 슈링키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건조 수축은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양세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거나 결합수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물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물이 있었는데 양생 과정에서 물이 없어지면은 결국 뭐가 감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체적이 감소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조 수축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요놈이 한쪽 면에 대해서 미구속시 그리고